백수범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상도 아시죠? 네. 의정활동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딸 사이 비리 운만 외치고 다녔던 백수범이 자기 아들 50억 클럽으로 구속했는 거 아시죠? 네. 그 후보 백수범 우리 민주당 후보 소개합니다. 아. 잘생겼죠? 네. 한번 벗어봅니다. 벗어보시오. 잘생겼습니다. 네. 우리 대구 출신 대명 초등학교, 시민중학교,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부부 변호사가 공익 변호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백수범 후보 40대 초반입니다.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이만 죽겠습니까? 네. 대구가 바뀝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백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승부입니다. 미래로 나아갈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예, 대선 TV 토론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믿고 맡길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 확실합니까? 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뛰어가십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번 중남구 보궐선거도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가 바뀌면 대구가 바뀌고,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3월 9일 이재명과 함께 백수범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